자, 먼저 장동훈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네, 가장 이타적인 선수죠. 카림 벤제마 선수를 이브라임 시터 파트너로서 변화를 시켰어요. 뭔가 공격적인 실마리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측면 쪽에는 어쨌든 바르가스를 넣으면서 김승섭의 측면, 이 윙어들의 역습에 대한 이 수비가담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이 벤제마와 이 보드메르에서 이어지는 중원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 패스워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변화를 좀 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고의 9.5번 이 벤제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동훈이 뭔가 자신의 시프트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7억에서 9억 사이 중에서 가장 이 수비형 미드필더나 뭐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 이 보드맨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드맨가 1차전에서는 아예 존재감을 못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공격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짧은 패턴 스탯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로스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중원 지역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많은 선수인데, 이 장동훈의 역할에 걸맞지 않는 활약이 1세트에서는 있었거든요. 이 보드맨의 중원에서의 볼 배급,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겠고, 첫 경기와는 다르게 호날두 선수를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런 배치가 어떤 식으로 이번 경기에서 변수로 작용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호날두 역시, 장동훈의 호날두는 1차전에 이어서 2차전 역시 컨디션이 최하로 떨어져 있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승섭입니다. 1차전의 승리를 바탕으로 준비한 김승섭의 스쿼드입니다. 네, 큰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마티치 대신에 케디라 선수를 중원 쪽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뭐 케디라 선수의 위치에서는 장동훈 선수의 중원에서의 공격적인 시작점을 차단하기 위한 자원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수비의 안정성이 1차전 때 장동훈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크로스에 대한 공중볼 장악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 것에 집중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미 케디라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으로서 손꼽히는 그런 선수로 알려졌는데, 일단 김승섭은 이번에 케디라에게 그런 역할을 줬고요. 네, 맞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기 때문에 또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미 케디라가 되겠는데, 유럽클럽 대항전 케디라가 가장 좋은 능력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선수의 중원 장악 그리고 보드맨의 빌드업이 좋았었던 1세트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역습 상황에서의 김승섭의 활약도 2세트에서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동훈, 김승섭 이번에도 역시 수비에 배치났습니다. 1차전 김승섭의 완승으로 출발한 오늘의 결승전 무대, 장동훈의 반격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이어지는 2차전을 여러분의 거대한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차전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차전에 김승섭의 완승이 장동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벤제마와 질라탄의 투톱으로 장동훈은 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축구도 그렇지만 최근에 피파 올란스리의 트렌드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티치와 보드메 이런 케디라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이 되겠는데, 그 어떤 선수보다 14시즌 마티치의 활약 양 선수에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2세트예요. 그렇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네마냐 마티치의 그 역할들 많은 팬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장면들 장동훈은 그것을 연구할지, 일단은 짧은 패스의 아쉬운 장면. 그렇죠. 이 중원 압박이 장동훈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자, 슬라탄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보드맨. 아, 피케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보드맨입니다. 자, 여기서 삼각 패스죠. 뒤에 카림 벤제마. 슬라탄. 슬라탄. 자, 공을 바깥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김승섭. 네,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장동훈 선수 쓰러운 삼각 패스가 초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끊겼을 때가 아무래도 수비 전환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네. 가장 위험한 장면을 만들거든요. 1차전 때 첫 골도 그런 장면이었죠. 그 골 다음에는 장동훈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사실 장동훈은 첫 번째 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더 거센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안쪽 연결. 아, 근데 지금 김승섭 선수 공격을 할 때 자세히 보시면 협력 수비를 하고 있는 장동훈 선수의 수비의 역동작을 보고 제끼거든요. 네. 정말 분석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협력 수비 당연하게 누를 수 있는, 당연하게 요청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역으로 한번 이용하고 있는 김승섭의 초반 상황들. 자, 이번엔 아래쪽 질라탄에게 다시 한번 연결. 아, 이 패스의 속도가 장동훈이 좀 빨라졌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파울 한번 끌어냈습니다. 보드맨이 다시 한번 짧게 갑니다. 마티우 보드맨. 자, 일단은 측면 지역에 바르가스와 호날두가 측면적으로 벌려줘야만 중앙에 공간이 생기겠죠. 자, 호날두입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뒤쪽에서 벤제마. 머리에 맞고 바깥 쪽으로 나갑니다. 이번 네. 시즌 이제 종료되면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벤제마인데, 그 행보도 정말 주목할 만한데, 벤제마 선수가 뭐 2013 시즌부터는 가장 이타적인 공격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타적인 마음들이 오늘에는 뭐 적극적으로
경기 내에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장동훈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벤제마의 저런 장점이 있죠. 짧은 패스가 굉장히 좋은 포워드이기 때문에 연계 능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날두의 좋지 못한 컨디션 역시 드리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뒤쪽 길게갑니다만 벤제마입니다. 벤제마의 몸싸움. 벤제마 자신의 선수와 좀 겹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측에서 리오넬 메시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김승석 달리기 키를 거의 안 쓰네요. 합력수비에 대응한 대비책이라고 봐야겠죠. 자, 빠른 움직임보다는 공을 드룩바. 천천히 끌고 갑니다. 드룩바 뒤쪽에 나오기 전에 펀치로 뒤쪽으로 라모스. 자, 그리고 이 김승섭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면서 상대방의 역습을 허용치 않는 리플레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오는 자, 거고요. 자, 이렇게 끊기면 네? 위험해요. 자, 세게 갑니다. 케드리아 뒤보듬에 김승섭의 리오넬 메시. 아, 이거 또 돌아요. 올렸습니다. 뒤쪽에 드룩바 아, 이게 중앙 수비수는 말이죠. 한 발 앞서느냐 뒤서느냐에 따라서 골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크로스 들어올 때 수비가 앞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롭볼 놓쳤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정확한 슈팅만을 생각했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슈팅을 시도하면서 이번에도 멋진 골을 만드는 것은 김승섭이었습니다. 네, 메시는 김승섭이 저렇게 쓰는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메시의 크로스는 낮고 빠르게 가거든요. 자, 오늘 장동훈 힘들어요. 전반전 실점이 없던 장동훈인데 아, 전반부터 계속 실점을 하는데요. 자, 이번엔 어떨까요? 벤제마에게 넓은 공간이 배정이 됐는데요. 뒤쪽 마티오 보드메 패스! 골대가 보드메 슈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야, 네. 이거 안 풀리네요. 아, 정말 미세한 차이였는데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김승섭 선수가 WK를 눌러서 키퍼가 나오게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각도를 좁히는 플레이도 좋았었고요. 네. 아, 여러모로 김승섭의 집중력이 지금 한껏 달아올라 있습니다. 네, 저 각도에서는 이게 후리는 것보다는 살짝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너무 그렇습니다. 후렸어요. 아, 강력한 전문용어 나올 정도의 그런 아쉬운 슈팅 장면이 있었고요. 벤제마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코너킥 전반전 마지막 찬스는 장동훈에게 넘어갑니다. 바르가스가 준비합니다. 왼발로 중앙으로 길게 보드맨 아래쪽 야구로 골로 하지만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1대0으로 종료가 됩니다. 김승섭입니다. 네, 김승섭 선수 확실하게 1세트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2세트의 전반전 분위기까지 잘 보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공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중원 지역에서의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뭐 이런 중압감도 굉장히 좋은데 얼리 크로스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올리고 있다 보니까 장동훈이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네. 네. 슈팅 장면은 사실 이 장면보다 장동훈 선수 슈팅 장면이 더 강력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골로 연결된 건 이 순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 공격적 개선은 됐는데 장동훈이도 공격 쪽에 뭔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비가 흐트러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김승섭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잘하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 김승섭의 느리지만 굉장히 정확한 그런 공격 패턴들이 계속 장동훈 선수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승섭 선수가 참 영리한 선수다라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 눈에 띄냐면 장동훈 하면 압박 수비로 이번 시즌 굉장히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 저 이때가 보죠. 자, 이번 장면 좋습니다. 마티오 보드맨입니다. 아, 이 공격 들어가는데요. 중앙에 좋습니다. 중앙에 좋습니다. 보드맨 깁스입니다만 뒤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은 패스 타이밍이 늦었어요. 네. 자, 뒤쪽으로 한번 짧게 호날두입니다. 때릴 수 있어요. 호날두. 하지만 PK에 맞고 넘어갔습니다. 야, 오늘 김승섭 수비 좋네요. 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아, 중앙에 집결하는 그런 장면들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그리고 역습할 때 QT로 침투 명령 내려놓고 공간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죠. 자, 중앙 자, 커트. 장동훈 중원에서 이렇게 커트를 당하면 위험하거든요. 자, 내놓는 메시입니다. 지금 저라면 아,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만 수비가 머리를 걷어내면서 보드메가 공을 올려갑니다. 질라탄 단독 다시 한번 카림 벤제마. 아, 지금은 흐름이 좋죠. 3명의 공격 편대가 형성이 됐고요. 아, 중수야가 늦었습니다만 또 패스 타이밍이 늦었어요. 다시 한번 질라탄 돌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벤제마 보드메 질라탄 안쪽을 노리는 그런 침투 패스. 아, 이뻐요. 네, 패스도 이쁘고요. 네, 그렇죠. 네. 이쁘죠. 전반적으로 패스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만 맞습니다. 마르셀 룰렛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어갔는데 네. 그 플레이가 빛을 내도록 마지막 마무리 패스가 장동훈 선수 아쉬운 상황입니다. 뭔가 패스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요. 너무 정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전진 패스 보드메가 받아줬습니다. 찍어줍니다. 아, 이 볼을 줘. 자, 드롭바가 내려주지 못하고 드롭바 뒤쪽으로 드롭바 질라탄. 아, 여기서 퍼디난드가 급하게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탄 앞쪽에 벤제마를 바라보고 찍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호나두 체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참아야죠. 뒤쪽으로 넘깁니다. 자 보드맨 수비 전환 다 됐고요. 찔러주나요? 중앙입니다. 여기서 스윙 크루투아가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네 약간 멍감이 있었지만 장동훈 선수 그래도 중원 지역에서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쪽에는 수비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좀 측면으로 흔들면서 중앙으로 이어가는 패스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처럼 공간 패스 필요해요. 자, PK와의 어깨 싸움이었습니다만 PK가 조금 더 빨리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드맥의 중앙 공격 권한을 넘어갑니다. 자. 김승섭. 아, 드롭바예요. 자, 드롭바. 드롭바. 아, 두 번째 치는 순간에서 마지막 찬스에선 발을 가다대면서 코너킥 찬스. 네, 저 이 발로스 아웃발 아니 아웃프런트 안쪽으로 이렇게 드리블을 치면서 방향 전환하면서 골을 만드는 장면이 예선전에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선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메시입니다. 크로스를 계속 올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네. 네, 김승섭이 영리해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공을 돌리죠. 자, 시간이 실시적으로 한 1분 30여 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 후반전 경기. 세로나모스 김승섭의 다시 한번 턴. 이러면 장동훈 선수는 수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뒷공간이 열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공간을 파고들고자 일단은 여기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장동훈도 지금 화가 났어요. 네. 자, 지금은 뭐 카드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자, 보드맨 오늘은 옐로 카드 외에 전반적으로 마티오 보드맨 장동훈 선수의 보드맨은 힘을 쓰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동훈의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보드맨 선수가 중원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데 네. 지금은 측면 지역 커버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경기가 안 풀리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길게 찼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대0으로 2차전의 승자는 다시 한번 김승섭입니다. 네, 아 정말 이 아 김승섭 선수의 AC 밀란 소속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만큼이나 정말 말끔한 경기력 100% 아니 120%의 경기력이 나온 듯한 두 번째 세트의 경기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드록바 선수의 골도 골이지만 메시의 정확한 얼리 크로스 아 정말 낮고 빠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메시기 때문에 가능한 바르가스라든지 호날두 베일 선수는 약간 얼리 크로스가 높게 들어가요. 그런데 메시는 저렇게 낮게 들어갑니다. 김승섭이 왜 메시를 쓰는지 왜 메시를 기용하는지 알 수 있었던 두 번째 세트예요. 전반적인 평점 자체에서 메시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리오넬 메시를 피퍼라이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김승섭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장동훈 지면 집에 안, 간다, 아, 안 간다는 글이 보일 정도로 지금 약간은 뭐랄까 장동훈 선수 답답한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김승섭의 공격력이 좀 더 화려함도 있고 역시 뭔가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아 김승승섭이 되고 있는데 3대0으로 이게 승리를 거둘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승섭 선수가 실질적으로 오늘 경기를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 선수 특히나 호날두 컨디션이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서도 역시 좋지 못하면서 장동훈이 자신의 스쿼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말고 수비 자체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장동훈은 생각을 3차전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동훈의 장점은 압박 수비를 통해서 중원 지역에서 패스의 경로를 차단하고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시작으로 역습을 전개하는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김승섭이 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측면 지역에서 달리기 키를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점유한 상태로 경기를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니까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데 장동훈 선수 이제는 좀 침착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3세트에서 역전의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